베트남의 주요 어항 붕따오 폭딘 마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목선이 유명한 이곳. 25m 이틀이 1톤의 무게. 대평면을 쌓는 나무 판자와의 사투가 시작된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작업 현장.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목선 제작 과정. 텃밭먼지와 소음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평생 배 만드는 일을 해온 사람들. 온몸에는 세월만큼 굳은 살이 박이고 최고의 목조 어선을 만들기 위한 숨은 땀방울. 베트남 목선 제작 현장으로 떠난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4시간. 그리고 호치민에서 차로 2시간 이상 달려 도착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작은 반도 끝에 위치한 붕따오 롱하이. 이곳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어촌마을 푹딘은 전통적인 목조 어선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숙련공 500명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년 40척 이상의 목조 어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목선 제작. 선박용으로 켠 나무 판자를 하나하나 옮기는 일부터가 모두 사람의 일이다. 보통 선체 길이가 20m가 넘기 때문에 그 길이대로 켠 나무 판자 하나의 무게는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힘겨울 정도다. 나무 판자 하나의 무게가 무려 1톤. 목선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주재료인 목재와의 사토가 시작된다. 20m가 넘는 길이가 그 무게를 더하는데 1톤의 나무 판자를 건조 중인 배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쓰이는 건 오로지 사람의 힘뿐이다. 기계 하나 없이 나무의 무게를 이겨내는 건 이렇게 진이 빠지는 작업이다. 나무 판자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이렇게 배 벽면을 세워야 한다. 바다라는 극한 환경과 싸워야 하는 만큼 목재의 두께가 만만치 않은데 가장 두껍고 단단하게 재단된 목재로 배 벽면을 만들고 이것을 선체에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배 벽면의 두께는 8cm가 넘는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나무 판자를 선체에 고정하는 작업도 일일이 손으로 해내고 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2-3개월. 두 척의 배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폭딘 지역에 있는 천여 척의 어선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을 만큼 목선 만드는 기술이 오래 전부터 발달했다고 한다. 베트남 수중 도구가 바울로도요. 라오랑아. 그 다이 마 다이 mấy ông lớ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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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ữa rồi bây giờ cái kiểu tiền tới đời bây giờ thì ta nói chung thì nó cũng có tàu gỗ rồi cũng có tàu sắt luôn hai loại mà tàu gỗ thì cái điều kiện tàu sắt thì mình không có điều kiện gì mấy còn ở đây cái điều kiện tàu gỗ nó cũng dễ làm ăn cho dân luôn. 베트남 사람들은 예로부터 강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선은 생활하는 집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베트남 붕따오 지역의 대표적인 어항인 푹딘 항구의 아침.
한번 바다로 나가면 한 달이 넘도록 조업을 하는 어부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 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쥐치를 비롯한 다양한 해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래전부터 이곳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얻어 생활을 영위해왔다.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배는 삶의 일부이고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배는 타는 사람에게 그렇듯이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다. 하지만 배가 완성돼 갈수록 그들의 작업 환경은 점점 더 위험해진다. 5미터나 되는 높이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널빤지로 만든 임시 통로를 쉴 새 없이 오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을 만큼 위험해 보이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 여기 밑에가 지금 너무 떠나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지금. 폭은 좁고 흔들거리는 널빤지 통로.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거운 목재를 옮기고 톱질에 망치질까지 그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이제 시간이 흘러 상처는 나물었지만 곳곳에 고된 노동의 흔적은 남아 있다.